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요, 우리 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최원준 교수입니다. 아, 청주교회에 처음 왔는데요. 사실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교사 출신인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선교학 교수가 감히 와가지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것도 힘들고, 또 좀 전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의 고등학교 직속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앞에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우리 모두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얘기할 때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선교는 나같이 초신자라든지 나같이 어린 사람을 할 수 없고 특별하게 영적인 사람, 정말로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만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식사도 선교다 그러셨는데 밥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식사도 선교다라는 말은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은 밥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것에서부터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식사도 선교다라는 표를 붙여놓고 이렇게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 이 교회 처음 방문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청지기획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해달라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7억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인구가 한 25억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기독교인 25억의 인구 중에는 천주교회, 정교회, 독립교단 이 모든 사람들 다 포함했을 때 25억입니다. 하지만 77억에 한 25억, 전 세계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지금 교회를 볼 수 있고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인들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서구 백인들의 종교였습니다. 1800년도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99%가 서구 백인들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가 들었으면서 이제 비서구권, 이 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의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비기독교인 국가의 선교사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기독교인 국가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흥을 경험했던 그리고 선교에 가장 열심히 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 있지만 우리 예전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한국은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동방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 중국에서 온 추임정 자매가 있지만 중국 지도에 밑에 3자 2개 그리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지난 142년 동안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기독교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십시오. 1910년도에 11만 명, 일제시대에 급핍박 가운데서 한 11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다운돼서
800만 명, 뭐 85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우리나라는 교회 부흥과 함께 선교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은요, 침침하고 물만 낭비하는 교단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파송이 누구냐라고 생각 아시느냐? 보통 제주도로 나갔던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나라 1호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아니요, 우리나라는 1906년도에 이 침례교단은 1906년도에 동아기독교를 형성하자마자 교단 형성과 함께 한태영 외 4명을 파송한 교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를 파송한 교단이고 교인수 대비, 교회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장로교 합동측이 많습니다. 2500명 내보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3,000명당, 한 1,300명당 한 명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IMB가 가장 많은데 3,000명당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 맨날 침침하고 물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침례교단, 지금 740명 내보냈는데 교인수 대비하면 1,000명당 한 명꼴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가난했던 이 한국을 포함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에는 약 한 171개국에 27,993명의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 교회입니다. 5만 개 교회가 28,000명을 내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개 교회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얘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들 있고 산간오지에 아주 신생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립하는 교회는 전체 5만 개 교회 중에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 한국교회에서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내보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해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아주 쉬워지는 게 선교입니다. 어쨌든 열방의 많은 나라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한 7만 명 정도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합니다. 열심히 구제합니다. 또 나가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미전도 종족이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7억의 인구 중에 20억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77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왜 이렇게 많은 순교와 많은 노력들과 선교를 하는데 전 세계가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왜 아직까지도 전 세계 20억의 인구는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 제가 정직일교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먹는 것부터 선교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빼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는 지금 여기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과 우리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는커녕 내 주변의 이웃들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퓨너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할 때 이 폰과 스너빙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스너빙이라는 말은 무시하다는 말인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 현세대를 풍자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전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피노빙 현세입니다.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이기만 하면 핸드폰 가지고 놀지 어른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들을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은 고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다는 것.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나눠보면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 율법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고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율법교사가 지금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는 율법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도 아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답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관습들을 깨면서 유대인의 관습 율법과 관습들을 어기고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는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시비거리를 찾아서 그를 고소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 나는 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이 사마리안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을 다시 재정의하십니다. 우리 사마리안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고 우리 청소년들은 맨날 성극제나 아니면 성탄절 때마다 이 사마리안의 굿사마리탄인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해가지고 뭐 성극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의 어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 낮은 지대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27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그 길이 가빠르고 도둑이 자주 침몰하는, 강도들이 자주 침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지체하거나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야 됩니다. 보통 낙이나 어떤 짐승을 타고 가더라도 멈칫멈칫하거나 괜히 뭔가 있다고 뭐 길에 뭐 한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다고 길에 뭐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는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그 길을 빨리 지나갔던 겁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밑에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 돌봐주지 않고 그냥 지나죠.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는 자신도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레위기서 21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만짐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규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조롱했던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 사마리아인을 배역으로 이 등장인물로 설정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적에 많은 사람들을 이 이적에 이주시킴으로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혼재돼서 혼합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결혼하고 혼합민족이 되고 혼혈족이 되면서 이 이방민족이 가져왔던 모든 신상과 우상들을 유대인들도 섬기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했던 남유다 사람들은 이 혼혈적인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죠. 어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의식이 있었다면 사마리안이 도와준다고 이 짐승에서 내렸을 때 아마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라 할 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아주 적대적이고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고 돌봐주라고 부탁하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고 이렇게. 신의 역사본에 보면 그 이튿날이란 말 어떻게 번역했나 그날 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밤새도록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새벽에 떠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도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할 일이 있고 정말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바쁜 사람이었고 일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두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두 데나리온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을 불러서 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성인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 아마 한 데나리온이었을 것입니다. 두 데나리온이었다는 건 올해 요즘에 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면 최저시급을 받으니까 안 될 거고요.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받나요? 제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뭐 15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근데 그 당시 숙박비로 계산했을 때는요. 하루 숙박비가 언제냐? 얼마냐? 싸게는 32분의 1 데나리온. 비싸게는 12분의 1 데나리온.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마리아는 세 달에서 짧게는 두 달 정도, 아니, 3주. 그러니까 32분의 1 달이면 60일이고, 12분의 1 달이면 24일이죠. 그러니까 3주에서 두 달치 정도의 이 숙박비를 미리 선불로 계산하고 간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자기도 바쁘고, 자기도 일정이 있지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 나에게 잘해주진 않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돕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가서 도와준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선교단체들과 많은 기구들이, NGO 기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에는 선한 사마리안 법까지도 있습니다. Good Samaritan Law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되겠다. 이 주변에 있는 이웃, 지역사회를 좀 섬기면 되겠다.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투자하면 되겠다까지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정말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사랑,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너희가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차원을 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서처럼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그 이웃들에게 궁휼한 마음을 가져요. 매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중요한 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정도 변경할 수 있고 우리의 프로그램도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사용을 하던 기름과 포도주를 내놓았던 것처럼, 여행 중에 기름과 포도주가 없으면 사실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개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던 것, 저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제가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정말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제 집에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타던 짐승에 피 절절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 자기의 어떤 짐승에 어떤 뭐 털이라든지 이런 게 피가 묻게 되면 여행 내내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쿠스를, 새차를 샀습니다. 에쿠스 새차를 사가지고 지금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러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 에쿠스 새차에, 시트에 비닐도 못 끼지 않은 그 새 차에 태우시겠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던 것이 더럽혀지는 것조차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지불했던 것처럼 내 옷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의 많은 부분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놀라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감정적 갈등까지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관계,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 모두는 강도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상,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라는 나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가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뭐 다시스와 땅끝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나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너무나도 먼 곳.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 통과해야만 땅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가 넘어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재정 형편이 우리의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개척되고 너무나도 숫자가 적으니까 교회가 300명이 되고 뭐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거하겠습니다. 제가 점치는 사람은 아니면 장담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선거하지 못합니다. 왜요? 선교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 한 명일지라도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지 우리가 돈이 생기고 우리가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돈과 사람을 가지고 사역하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만약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청지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십니다. 이 교회가 나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5명인가요? 40-50명이 지금 필리핀에 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나가는 40명, 50명의 선교팀들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선교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정이 준비되고 내가 시간이 준비되고 내가 뭐가 준비되면 하겠다. 아니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선교사의 파송이 비례해서 성장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많지는 않지만 2004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GNP가 15,000불을 넘어섭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사 수가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28,000불, 29,000불 돼도 선교사가 27,900명, 28,00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선교했다. 아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돈이 있어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한계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로는 지난 12년 동안 이 교회의 어떤 전통들, 내 믿음의 한계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자주 경험하고, 내가 경험했고, 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선교학 교수고 또 선교사들 훈련하는 선교훈련의 원장이었고 신학교에서 또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목사고 내 믿음은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정도 될까?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참 고민했는데 제 믿음은 200만 원이다. 왜 200만 원이냐? 제가 22년 전에 저는 원래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가지고 제가 정말 뭐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사 박물관을 세우겠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고 대학에서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선교로 부르셨어요. 선교로 부르셨는데 그 선교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집트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슬람학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이슬람을 공부하다가 좀 프랙티컬한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가서
사우스웨스턴에서 THM, 서든에서 PhD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받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내 소명을 확인하고 이집트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20년 전입니다. 2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25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뭐 돈이 나올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50만 원. 안 주시면 안 가려고요. 왜냐면 제가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교회사 공부하려고 준비한 사람을 선교지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근데 일주일째 기도했을 때 안 믿는 여자 사람 친구가, 애인 아니고요. 안 믿는 여자 사람 친구가 2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이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쓰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독일에서 이슬람 선교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오십시오. 아,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비행기표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플라스틱 머니를 긋고 일단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재산해 보니까 2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상해에서 선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이 없고 뭐 지금 비행기 살 돈도 없고 제가 선교지 다니면 항상 자비로 다니거든. 어디서 후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집사님이 하얀 봉투를 하나 주셔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해 가면서 썼던 정확한 액수가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200만 원은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수 있는 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아닙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20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 삶의 능력을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200만 원밖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은 200만 원, 하나님의 능력도 200만 원. 이게 우리의 현실. 지금 내년에 선교지 가기 위해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정말 만 명이 되고 막 뭐 2만 명이 되고 그러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두 명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개척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개척한 지 1, 2년밖에 안 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많은 선교를 준비하는 이 청주기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내 생각과 내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과 내 가치관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 이 민족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모든 경계를 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 이 청지교회가 이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